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볼 내용은요, 세계사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 강의가 되겠고요. 자, 우선은 세계사가 이번에 약간 동아시아사보다는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금방금방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지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었다라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쌤이 이제 시험 치르고 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문자 한번 돌린 다음에 전체 수강생들에게 좀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세계사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지금 봤을 때 예상이 되는 예상 등급 컷은 48, 45, 42 정도고요. 지금 현재 쌤 이걸 찍고 있는 시점, 쌤 이거 시험 치른 다음 바로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모집단이니까 그렇게 많진 않을 텐데, 지금 현재는 47, 43, 40, 36 정도.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막상 받게 되면 이게 훅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아, 내가 지금 막 39점 났는데 막 나는 3등급이겠지?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시험이 만약에 수능으로 치러진다라고 해도 수능으로 치러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쉽기 때문에 수능치곤 쉽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커트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상 등급 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체적으로 고3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의 기반을 두고서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고난도 문항 같이 볼게요. 자, 고난도 문항은 지금 11번부터 10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냐 하면 에스파냐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에스파냐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파냐가 프랑스나 아니면 다른 국가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독립을 지원했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에스파냐에서 돈키호테가 나왔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자료가 여러분에게 복병이었다는 것이고요. 자, 오스만 제국이 나왔어요. 이것도 오스만 제국 자체를 자료 분석에서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오스만이 자료에서 잘안 보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19세기는 이건 몰랐을 거예요. 방적기가 먼저야? 아니면 증기선이 먼저야? 몰랐을 건데, 이거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아마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원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먼저라 그랬죠? 면을 찍어내게 되면서 면을 판매하는 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방적기가 더 먼저 18세기에 나오는 것이고 증기기관은 19세기 이후부터 더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언제 뭘 만들었냐를 가지고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산업혁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풀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많이 낚였죠, 그죠? 자, 그리고 잉카문명은요, 이건 암기 안한 거야. 암기를 했어야지, 그치? 코르테스 피사로를 쌤이 구분하라 그랬잖아. 코피나스 아잉 이거 외우라 그랬지? 이따 해설을 떼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십자군 전쟁 시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여기 1번부터 14번까지 하고 좀 다르게 얘는 연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이번에 연도 문제가 약간 뒤로 밀렸다는 거. 나머지는 자료 분석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자료 분석을 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 볼게요. 자, 이제 1번부터 가볼 텐데, 뭐 1번은 뭐 쉬우니까 금방금방 갑시다. 파라오가 나오고요. 지금 투탕카멘 가면 나왔어요. 이집트 문명이에요. 더 가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죠? 자, 빨리빨리 갑시다. 자, 파르테논 신전, 요거는 지금 로마의 콜로세움, 요것은 무굴 제국의 타지마할, 5번은 지금 앙코르와트 선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 그랬어요. 요게 의외로 정답률이, 그러니까 오답률 높은 거에 10위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인도에서의 불교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자, 부처의 상징인 법륜이 새겨진 발자국 그랬는데, 먼저 이 불상을 만들지 않다가, 이 시기에는 법륜 같은 거, 자, 불상 만들지 않다가, 이 시기에 불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부처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자, 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죠?
갑자기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서 이 신상을 만드는 걸 보고서 인도도 아, 신상 만들면 멋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대생불교가 강조가 되면서 신상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 국가도 불상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건 어느 불상이에요? 간다라 불상, 그죠? 쿠션 왕조, 대생불교, 간다라 불상, 그래요. 그럼 이것이 왜 만들어진 거다? 헬레니즘 문화의 유입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2번 되겠죠, 그죠? 나머지 상좌부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 데리수탄 왕조는 요건 무굴 제국 전에 있던 이슬람 왕조죠, 그죠? 연관이 없고요. 시크교는 언제?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브 시기에 시크교도에 반란이 있었죠. 자,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의 융합은 인도 이슬람 문화 융합은 무굴 제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